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이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지난 19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을 지적한 데 대한 맞불 간담회 격인데요. 다만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인 만큼 재무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. 현장에 이재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투기자본 물러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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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기자회견에서 고려아연은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M&A가 기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재중 CTO 부회장은 사모펀드 인수 이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. 우리의 핵심 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2차 전지 소재사업, 자원순환 사업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.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입니다. 이 부회장은 영풍이 석포제련소 폐기물 보관장에 있는 카드뮴 등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겼다며 폭로성 주장도 내놨습니다.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공개 매수 시 지역사회 고용과 신사업 투자 축소, 해외 매각 시 국부 유출 우려 등도 제기했습니다. 반면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인수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국가기관 산업으로 중국에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원아시아 파트너스 투자 문제, SM엔터 시세 조정 관여 등 논란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.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약 2주 뒤 종료되는 가운데 경영권을 둘러싼 여론전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.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.